지속 가능한 저탄소 농법으로 벼를 재배하는 데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르거나 썰애질을 하지 않는 논에 바로 벽실을 뿌리는 건데요. 이는 아프리카 식량난 해결을 위한 케일 라이스벨트 사업에도 채택됐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전남의 대표적인 곡창지대입니다. 물을 많이 쓰는 벼농사도 기후 위기 조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메탄은 산소가 없는 혐기 상태에서 발생하는데 논물을 계속 담수하거나 논물 사용량이 많을수록 배출량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농법이 마른 논에 벽실을 곧바로 뿌리는 이른바 건답직파. 모내기 할 때보다 나오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30% 넘게 줄일 수 있는데 여기에는 먼저 땅을 평평하게 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레이저를 활용해 땅을 고르는 농기계가 지나가자 울퉁불퉁하던 땅이 이내 평평해집니다. 균평이 잘 되기 때문에 균일하게 파종되고 균일하게 입수가 되기 때문에 잎모가 균일합니다. 썰레질 없이 벽실을 뿌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을 하면서 우리 농업 분야에서도 저탄소 재배 기술을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건답 직파 재배 기술이랄지 무설해질 이항 재배 기술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 현장에 빨리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답 직파 농법은 우간다 등 아프리카 7개 나라에 벼 종자와 영농 기술을 전파하는 K-라이스벨트 구축 사업에도 채택됐습니다. 1차로 세네갈과 가나의 원세트, 즉 말해서 건답축파의 필수적인 레이저 균평기, 그다음에 건답 파종기, 그다음에 적기에 농약을 해야 되는 직파 농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붐스프레이, 이렇게 세 가지를 세트로 아프리카에 공급하게 됐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우리나라의 농법은 기후 위기 대처와 아프리카의 식량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테일 라이스벨트! 화이팅! YTN 김범환입니다.